지인. 지인님은 결혼을 하기 위해 돈과 사랑 둘 중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면 결혼을 하기에 있어서는 돈이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생계 유지가 힘든 정도로 돈이 없다면 사랑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너무 쪼들리고 그 정도는 아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저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에 보통 좀 억지스러운 극단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사랑하는데 그지 vs 100억 부자인데 사랑 1도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솔직히 주변에 생계가 힘들 정도로 입에 풀 칠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거의 없고 100억대 부자도 막 흔하게 널려 있는 게 아닌데 현실에 잘 없는 극단적인 두 예시를 가져와서 둘 중에 하나로 답을 내놔라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왜 그렇게 질문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두 가지밖에 없다면 결혼을 안 하죠. 혼자 살면 되지 뭐 꼭 결혼해야 됩니까? 애초에 자기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는 정도라면 제가 매력을 느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랑에 빠질 리가 없고 그리고 1도 사랑하지 않는데 재산이 아무리 많은들 저는 사랑 없이 외롭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이것저것 좀 따져서 스펙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에서 다 뛰어난 이거는 현실에 없잖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표준 편차가 좀 적으면서 평균점이 좀 높은 그런 사람들 중에 제일 마음에 가는 사람을 만남하시면 되고 저처럼 사랑이 중요하다 하는 분들은 대신에 내가 뭐 다른 이런 것들은 크게 따지진 않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저는 돈보다는 사랑입니다. 저는요.